입장하심으로 6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갱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미리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렸고요. 말씀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우상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우상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우상이라고 하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또 숨어 있었고요. 암암리에 하는 것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하는 뉴에이지 운동, 또 접신을 한 운동하는 프리메이슨, 또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축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보고 있는 이 현장이 우상의 현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부르셨고 초대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능력자, 권세자, 부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계복음화할 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왜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셨을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장자는 내가 선택해서 장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두 배의 몫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어나 보니 장자이고 장자이기 때문에 두 배를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자로서의 삶을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요. 지금 세계의 중심 미국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리더는 위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기인 거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위기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야 할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상과 싸워야 하는 세대였지만 엘리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본 엘리사를 둘러싼 군대를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를 보는 눈은 위기를 보고 있을까요? 위기에 보여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가 당면한 위기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모두가 말하는 위기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더욱더 사단의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온 위기, 이 시대의 위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장자는 위기를 보고 그 위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나 핑계나 원망, 시험, 갈등 없이 위기를 선택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국가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언약과 비전, 드림, 이미지, 작품이 없어져 버린 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호렙산의 일과 7천 제자를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알고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천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 위기를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천명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명이 생기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걸 알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말을 확인시키면서 언약을 다시 계속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절대 사명이 보이니 과거는 전부 발판으로, 오늘은 중요한 시간표로, 미래는 미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발판 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과거에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또한 영안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일, 또 여러분들의 달란트, 직업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장 속에서 달란트라고 하면 제가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가진 능력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달란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이 우리에게는 달란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 중에,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 여러분들의 말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달란트가 누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리더는 위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정확히 보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어야 리더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393 메시지가 저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9가지 축복이 세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도 필요 없다고 하고 갑절의 영감만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던 요셉, 종이지만 노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고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뒤집은 모세, 왕궁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했던 모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이 9가지 축복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보좌의 축복,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것들이 갖추어진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 속에 이미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생명 가진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의 축복을 가진 우리가 밖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보이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보이고 237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서 말씀하신 9가지 세팅인데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의 업,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고 또 미리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9가지 축복을 가진 렘넌트 7명과 오바댜, 엘리사처럼 그릇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장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저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 이것들이 흘러 넘쳐가게도 해야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능가하는 준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고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고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이 나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묵상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그런 모습의 리더가 되어지기를 또 그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 사명, 소명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는 3초월의 작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3초월의 축복을 알면 기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위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위에 있는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9가지 세팅.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이것들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것. 그러면 이 보여진다라는 것이 밖에 있는 것 3시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뭔지 아는 사람이 이것들이 뭔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위에 있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인생. 이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전무후무가 그렇게 될 때 밖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힘든 사람들에게 기도할게요. 또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야지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안에 그 불신앙을 없애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초월의 작품을 누리고 있으면 7천제자가 오는 플랫폼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나의 삶을 보고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누가 와서 무엇을 묻더라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전도이고 선교인 그런 플랫폼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파수꾼의 망대가 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나,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신분과 영적 권세, 영적 배경이 나타나는 안테나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 때문에 힘들고 죽어가는 그 생명 없는 그 현장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안테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는 말씀,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393의 메시지, 그리고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 그 중간 어디쯤은 없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가게 되는 현장, 보게 되는 현장, 듣게 되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장자로서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장자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것에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9가지 축복이 세팅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고 우리가 안테나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